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간디 아슈람이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히말라야 인문 강좌 간추린 인도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인도 역사는 기원전 4세기경 오늘날의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발루치스탄 지역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한 나라로 통일했던 인도 최초의 통일 왕조 마우리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아쇼카 대왕에 관한 것입니다. 아쇼카 대왕은 위대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가진 몇안 되는 고대 인도의 왕으로 훗날 차크라바르틴, 우리는 전륜성왕으로 잘 알고 있지요. 고대의 이상적 제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아쇼카 대왕과 그가 이끌었던 마우리야 제국의 통치 원리인 담마에 대해서 아쇼카가 남긴 포고문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기록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강의의 순서는 우선 아쇼카를 알려주는 자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으로 아쇼카가 다스렸던 마우리야 제국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쇼카의 출생부터 왕이 되기 이전까지의 삶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마다 해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아쇼카의 왕위 등극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왕이 된 아쇼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벌였던 전쟁인 깔링가 전쟁과 그것이 남긴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쇼카가 제국을 다스리는 원리로 채택한 담마와 그것이 새겨진 포고문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쇼카 대왕과 그가 남긴 포고문의 존재가 어떻게 알려진 것인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인도에서 아쇼카는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아쇼카 대왕은 마우리야 제국의 3대 왕입니다. 마우리야 제국의 창시자 찬드라굽타 마우리야의 손자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2대 왕인 빈두사라의 아들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아쇼카 대왕의 흉상은 당연히 현대적 상상의 결과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흉상 위에 나타난 문자는 브라히미 문자로 아쇼카가 자신의 포고문을 남길 때 썼던 문자입니다. 그 문자로 아쇼카의 이름을 써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쓰실 수가 있겠지요? 한번 써볼까요? 라고요. 아쇼카를 알려주는 자료는 크게 문헌 자료와 고고학적 자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문헌 자료는 다시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문헌과 빨리어로 쓰인 문헌으로 나뉩니다. 우선 산스크리트 문헌은 아쇼카 이야기란 뜻을 가진 아쇼카 와다나입니다. 서기 2세기경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 문헌은 아쇼카 대왕에 관한 전설과 여러 역사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헌은 아쇼카를 불교적인 왕으로 묘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쇼카를 통해서 불교가 전파되고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둔 문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는 빨리어로 쓰인 마하밤샤와 딥바밤샤입니다. 마하밤샤는 기원전 6세기 중반 인도의 왕이었던 비자야가 스리랑카에 도착한 이후부터 서기 300년경 아누라다푸라를 다스리던 마하세나 왕 때까지의 스리랑카 역사와 관련한 이야기들의 모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헌은 서기 5세기경 아누라다푸라의 마하위하라에 머물던 불교 승려가 지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딥바밤샤는 스리랑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적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불교 승려인 아타카타가 서기 3, 4세기경에 결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딥바밤샤는 마하밤샤와 함께 인도와 스리랑카의 고대 역사에 관한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와 관련한 역사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헌 전통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실과 전설이 혼합되어 있고 또 상반된 기록이 드러난다는 한계를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를 사실로 봐야 하는지 상당히 혼란스러움을 안겨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바로 아쇼카가 남긴 포고문입니다. 예전에는 아쇼카 칭령으로 알려져 있었지요. 이 아쇼카 포고문은 돌기둥, 바위 등에 새겨져 마우리아 제국의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인도에 가게 되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실적인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아쇼카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까요? 아쇼카 대왕이 인도 최초의 통일 왕조인 마우리아 제국의 3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말씀드렸었죠. 이 마우리아 제국은 우리에게 알려진 그 어떤 인도의 고대 왕국들보다 훨씬 더 넓은 인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지니고 있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시자는 짠드라굽타 마우리아였는데요. 탁실라의 브라만이었던 가우틸랴로부터 조언을 얻어서 이전에 존재했던 난다 왕국을 무너뜨리고 마우리아 제국을 건설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가우틸리아는 짠드라굽타 왕의 재상이 되어서 국가 경영 전반에 관한 이론을 만들게 되었고, 이를 총 정리해서 아르타샤스트라라고 하는 책을 펴내게 됩니다. 가우틸리아는 왕이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경제와 군사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 둘을 국가의 두 기둥이라 여기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두 문제만큼은 꼭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짠드라굽타는 재위 말기에 자신의 자이나교 스승이었던 바드라바후하고 함께 남인도 마이소르 근처의 슈라바나 벨골라에서 살레카나라고 하는 극심한 자이나교의 고행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살레카나는 자이나교의 행동 윤리로 죽음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자발적 단식을 뜻합니다. 이렇게 아쇼카의 할아버지는 자이나교와 좀더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아쇼카의 아버지 빈두사라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짠드라굽타 왕 때부터 교류를 해왔던 셀루코스 왕조의 왕과 이집트의 왕이 빈두사라 왕의 이 궁정에 대사를 보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산스크리트 문헌 아쇼카 와다나는 아쇼카가 빈두사라 왕과 왕비 수바드랑기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쇼카의 이름은 어머니 수바드랑기가 지었다고 하는데요. 이름의 뜻은 바로 이렇습니다. 슬픔이 없는 이라고 하네요. 이는 당시 아쇼카의 어머니인 수바드랑기의 처지에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아쇼카 궁정 내에서는 여러 여인들의 암투가 굉장히 심해서 수바드랑기는 한동안 남편과 떨어져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매일을 슬픔 속에서 보내던 수바드랑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아, 이제는 남편과 같이 지낼 수 있구나, 이렇게 행복해 하면서 뱃속 아이의 이름을 아쇼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쇼카가 그리스계의 할머니를 가졌을 가능성도
제시가 된다는 점입니다. 로마 역사가 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슈카의 할아버지 잔드라굽다가 셀루쿠스 왕과 결혼 동맹을 맺었고, 이 때문에 아슈카에게 그리스 계통의 피가 섞여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인도의 뿌라나 문헌에도 잔드라굽다가 셀레우코스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쇼카는 왕자 시절에 딱실라와 우짜인의 주지사로 활약합니다. 아쇼카 포고문에 지사를 뜻하는 말이 꾸마라 혹은 아리아푸트라란 용어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두 용어 모두 왕자를 의미합니다. 마디아 프라데시의 사루마루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기념비에는 아쇼카 왕자의 방문을 축하하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아쇼카는 왕자 시절 비디샤라고 하는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그 지역 상인의 딸인 데비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그는 데비와의 사이에서 아들 마힌다와 딸 쌍가미따를 낳게 됩니다. 사진 아래쪽에 그 잘생긴 소년이 하나 보이지요? 인도에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TV를 통해서 방영되었던 차크라바르틴 아쇼카 삼라트에서 바로 이 아쇼카의 어린 시절 역할을 맡았던 시타르트 니감이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아마도 인도인들의 상상에는 아쇼카의 어린 모습은 저러했던 모양입니다. 기원전 272년경 아버지 빈두사라 왕이 죽고 이는 치열한 왕위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산스크리트 문헌 아쇼카 와다나에 의하면 빈두사라는 자신의 장남이었던 수시마라고 하는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을 것을 원했지만 왕을 제외한 모든 신하가 수시마를 반대하고 아쇼카를 왕으로 추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시마는 성품이 잔인하고 포악했지만 아쇼카는 그 반대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하들 중에 특히 라다굽다라고 하는 이름의 신하가 앞장서서 아쇼카가 왕이 되는데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스크리트 문헌에는 아쇼카가 신하들의 만장일치로 평화롭게 왕위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점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스리랑카의 불교 문헌인 디파바미샤와 마하바미샤는 아쇼카가 자신의 형제 99명을 모두 죽이고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쇼카는 비타 아쇼카 또는 티사라고 불리는 이름의 형제 한 명만을 남기고 나머지 형제를 모조리 죽인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쇼카의 성격과 아쇼카가 왕이 되는 과정 모두 잔인하게 그려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스크리트 문헌과 불교 문헌이 이렇게 상반되게 아쇼카를 묘사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지요. 이렇게 아쇼카의 왕위 계승에 대한 이야기는 극과 극으로 이해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268년에 드디어 아쇼카의 즉위식이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봤던 이 시타르트 니감이라고 하는 소년이 그 즉위식에 나선 모습이 바로 오른쪽 사진의 모습입니다. 아쇼카 대왕은 마우리아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마우리아 제국의 영토는 동쪽으로 아쌈, 서쪽으로 발루치스탄, 북쪽으로 아프가니스탄의 파미르 고원, 남쪽으로 까르나타카 지역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아쇼카가 차지한 영토는 그의 포고문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리아 제국은 왕을 중심으로 하는 군주제로 모든 권력의 중심은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은 수도와 거점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중심 지역과 나머지 주변 지역이라는 이중적인 정치 구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왕이 수도를, 왕자 혹은 왕자들이 거점 도시를 통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북부의 거점 도시는 오늘날 파키스탄 북서부에 위치한 탁실라였습니다. 남부의 거점 도시는 오늘날 까르나타카주의 수바르나길리였고, 동부의 거점 도시는 오늘날 오디샤주의 토살리였습니다. 서부의 거점 도시는 오늘날 마디아프라데시의 우자인이었습니다. 앞서 아쇼카가 왕자 시절에 우자인의 주지사였다고 말씀드렸었죠. 국가의 주요 관리로는 왕의 조언자인 만드린, 조세 징수를 담당했던 사마하트리, 재무부 장관인 삼니다트리, 왕실 사제인 뿌로히타 등이 있었는데요. 아쇼카 대왕 때 특별히 담마 마하트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담마 사절단 관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쇼카가 왕위에 즉위한 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기원전 260년경에 아쇼카는 아버지 빈두사라 왕이 정복하지 못한 깔링가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큰 지도에 노랗게 칠해진 지역이 바로 깔링가 지역입니다. 왼쪽 위에 있는 조그만 지도가 빈두사라 왕 제위 시절에 확장했던 영토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빈두사라가 정복했던 곳이 갈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지도를 보면 동쪽 지역이 정복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쇼카는 깔링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전쟁이 끝난 뒤 아쇼카는 도시를 둘러보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새롭게 자신의 영토가 된 지역에서 아쇼카 왕이 목격한 것은 불타버린 집과 곳곳에 널린 시체였다고 합니다. 이 전쟁으로 10만 명이 죽고 15만 명이 전쟁 포로가 되었다고 하니 실로 참혹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아쇼칸 리처럼 무자비한 결과를 가져온 깔링가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의 잔인함을 버리고 평화를 추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쇼카 암석 포고문 13회는 깔링가의 참혹함을 보고 깊은 탄식을 한 아쇼카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후에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후 아쇼카는 불교를 통해 마음속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아쇼카의 개인적인 종교는 불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지와 후원으로 불교는 마우리야 제국은 물론 스리랑카와 다른 지역에까지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가 공식적으로 선포한 제국의 통치 원리인 담마는 완전히 불교적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다는데요. 자, 그럼 아쇼카의 담마에 대해서 살펴보실까요? 깔링가를 정복한 아쇼카 대왕은 자신의 제국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담마로부터 제국의 사람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데 필요한 사상적 기반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그는 불교라는 종교 그 자체를 복원시키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통일제국의 윤리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담마를 강조하게 됩니다. 아쇼카 대왕의 담마는 비폭력, 불살생을 의미하는 아임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가 동물 희생제의를 금지하고 동물을 죽이는 과정이 포함된 여러 축제도 금지시킨 것은 바로
아임사의 실천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한 그는 선한 행동과 사회적으로 자신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바로 단말을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제시해서 연장자 우대, 생명 존중, 부모에 대한 효도, 친구 간의 우애 등을 강조하게 됩니다. 단말은 다른 한편으로 상이한 종교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의 상호 존중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아쇼카 대왕은 자신이 속한 종교가 우월하다고 하는 편견에서 벗어나 다른 종교의 단말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쇼카 대왕 스스로도 이러한 단말을 실천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단말은 전쟁을 포기하고 올바른 과정을 통해 적을 정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주변의 적을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교화시켜 적이 스스로 복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쇼카는 이를 담마에 의한 승리, 담마 비자야라고 불렀습니다. 아쇼카 대왕은 바위, 돌기둥, 동굴의 암석 등에 포고문을 새겨 제국의 백성들에게 직접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아쇼카 포고문은 크게 암석 포고문과 석주 포고문으로 분류되고 각각은 다시 대화소로 구분됩니다. 오른쪽 지도는 아쇼카 포고문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하얀색 네모로 표시된 소암석 포고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남인도 정복의 한계를 느꼈던 아쇼카 대왕이 남쪽의 국경을 확정짓고 제국의 영토를 확실히 했기 때문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암석포고문, 그 중에서도 대암석포고문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바위에 쓰여 있습니다. 대암석포고문은 오른쪽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쇼카 대왕이 획득했던 제국 영토의 가장자리를 빙 둘러서 세워졌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지요. 위에 있는 두 개의 사진 중에 왼쪽은 우타라칸드에 있는 칼시의 암석 포고문이고요. 오른쪽은 파키스탄 북동쪽에 위치한 만세흐라라고 하는 지역의 암석 포고문입니다.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사진 중에 왼쪽은 가장 남쪽인 안드라프라데시에 위치한 예라구디의 암석 포고문이고요. 오른쪽은 구자라트주에 있는 기르나르 암석 포고문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게 보이시죠? 아쇼카 석주는 제국의 이상을 보여주고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나타나는 지도를 보시면 아쇼카 석주가 위치해 있는 곳이 수도인 빠탈리부트라 근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제국의 이상과 힘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쇼카 대왕은 자신이 포고문을 새긴 돌기둥을 신라탑에 혹은 담마탑에 라고 불렀습니다. 제목에 바로 보이시죠? 영어로 쓰인 글씨 옆에 있는 문자 보이십니까? 바로 브라흐미 문자로 쓴 신라타베와 담마타베로 아쇼카 포고문에 나타나는 글자를 제가 따온 것입니다. 석주마다 포고문의 개수가 차이 나는 것으로 봐서 아쇼카 대왕은 이미 만들어져 있던 돌기둥에 포고문을 새긴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쇼카 석주들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형태와 규모에 있어서 매우 유사합니다.
이는 대부분이 우타르프라데시의 쭈나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공급된 사암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윤기가 흐르는 매끈한 표면을 지니고 모두 석주를 받치는 기반이 없고 수직으로 곧게 뻗어 올라간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위쪽의 왼쪽 사진부터 차례로 비하르주에 위치한 바이샬리 석주, 옆에 것은 비하르주에 위치한 로리아 난단가르 석주, 그 옆에는 비하르주에 위치한 로리아 아라라즈 석주,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사진은 올델리의 델리대학교 근처 그 힌두라오 병원 입구의 반대편 릿지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한 델리 메라트 석주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맨 앞에 있는 사진이 델리 또뿌라 석주라고 해가지고 델리의 페루샤 코틀라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아래에서 두 번째 사진은 우타르프라데시에 위치한 알라하바드 석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네팔 룸비니에 있는 아쇼카의 석주입니다. 아쇼카 석주의 가장 윗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게 이제 기둥머리, 캐피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캐피탈에는 다양한 동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석주의 기둥머리를 장식할 동물은 아쇼카 대왕 자신이 골랐다고 합니다. 특히 이 캐피탈 중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사자는 아쇼카에 의해서 왜 채택이 되었을까요? 불교 전통에서는 붓다를 삭기야 중의 사자라고 칭하고 있거든요. 삭기야족의 사자라고 하는 뜻이지요. 붓다가 삭기야족 출신이라는 것들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사진 위쪽에서 가장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 바이샬리 석주에 있는 사자이고요. 그 옆이 산키사라고 하는 곳에 있는 코끼리입니다. 얼굴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코끼리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왼쪽 사진은 람프루와 석주의 황소를 뜻하고 있고요. 그 옆이 람프루와 석주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 두 개는 각각 산치와 사르나트에 있는 사사자 석주입니다. 사자들이 다 저렇게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형태로 있지요. 사르나트에 있는 저 사자들은 얼굴이 온전한 형태로 보존되었지만 산치에 있는 사자들의 얼굴은 많이 훼손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아쇼카 포거문은 아쇼카 대왕이 제국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쓰였습니다. 대부분 브라흐미 문자가 사용된 프라크리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북서부 지역에서는 카로슈티 문자가 사용되었고, 때로 북서부로 유입된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리스어, 아람어 등으로 새겨지기도 했습니다. 사진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에 있는 대암석 포거문은 그리스어와 아람어로 쓰여 있지요. 확인하셨습니까? 그럼 아쇼카 포거문에 적힌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파키스탄 샤바지 가리의 대암석 포거문에는 깔린과 전쟁을 마친 후 고통스러워하는 아쇼카 대왕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바남비아 삐아다시 왕이 즉위한 지 8년째 되는 해에 깔린과를 정복했다. 15만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10만 명이 학살당했다. 이제 깔린가를 차지한 대바남비아는
단말을 추구하고 단말을 사랑하며 그 단말을 사람들 사이에 일깨우기 위해 나섰다. 이는 깔린가를 정복한 것에 대한 대반항 비하의 뉘우침이다. 그는 정복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학살과 추방에 대해 매우 고통스러워했다. 다음으로 오디샤주 다울리에 대해 암석 포고문에는 자신의 백성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아쇼카 대왕의 염원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행동으로 실행하고 모든 수단을 다하여 성취하기 바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관리를 가르치고 깨우치는 일일 것이다. 모든 백성은 나의 자식이다. 나는 자식들을 위하는 것과 같이 그들이 현세와 내세의 이익과 안락을 얻기 바란다. 이것이 바로 모든 백성들을 위한 나의 염원이다. 그리고 그들이 단말을 실천하여 현세와 내세에서 행복을 얻기를 바란다. 이렇게 아쇼카는 제국의 모든 사람들을 계급과 어떤 사회적인 지위로 나누지 않고 모든 백성, 사발로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죠. 아쇼카 시대의 또 다른 건축물로 스투파, 불탑을 들수 있습니다. 이전 시기에 흙으로 지어졌던 스투파가 아쇼카 대왕 때 벽돌로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진 왼쪽에 보이는 것은 사르나트에 위치한 다멕 스투파입니다. 부다가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에 최초로 설법했던 장소다라고 알려져 있지요. 우리에게는 녹야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잘 알려져 있는 사르나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아쇼카 대왕이 파키스탄의 탁실라에 건립한 다르마지카 스투파입니다. 하지만 아쇼카 대왕 때 지어진 가장 중요한 스투파는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산치 스투파다라고 대답을 해야겠지요. 불교 전통에 의하면 산치는 아쇼카가 사랑했던 여인 데비가 태어난 곳이라고 합니다. 데비와의 사이에 아들 마힌다, 딸 상가미타가 있었지만 이 아쇼카가 왕으로 즉위할 때 데비가 따라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 마힌다와 딸 상가미타는 스리랑카의 불교를 전파하는 담마 사절단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지요. 오른쪽 사진은 보드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에 위치한 금강좌입니다. 부다가 깨달음을 위한 명상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보리스나무 아래의 자리라고 합니다. 저 돌판은 두께가 16.5cm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돌판 역시 쭈나르 사암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하고 제국의 사람들을 하나로 융합하기 위해 불교의 단마를 통치 원리로 사용했던 아쇼카 대왕은 훗날 차크라바르틴, 전륜성왕이라 불리게 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차크라바르틴, 팔리어로 차카바티는 문자 그대로 어떤 장애도 없이 아무 곳에나 갈수 있는 마차의 바퀴를 움직이는 자를 뜻하는데요. 아쇼카 대왕이 부다의 가르침인 법의 수레바퀴, 법륜을 굴려 세상을 통일하고 지배했던 이상적 제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붙인 칭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봤었던 TV 시리즈의 제목이 차크라바르틴 아쇼카 쌈라트였지요? 바로 우주를 지배하는 이상적인 제왕 아쇼카를 의미하는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쇼카 대왕은 기원전 4세기 남아시아의 거의 모든 지역을 지배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제왕으로 군림했었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
묻혀버립니다. 이 아쇼카를 새롭게 부활시킨 인물은 바로 19세기 제임스 프린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이 바로 프린셉의 초상화라고 합니다. 프린셉은 캘커타 조폐국의 분석 시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린셉은 벵갈아시아 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고대 인도의 동전, 문자, 건축물 등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는 사진에서 보시는 라자스탄의 바이라트 금성문을 통해서 브라하미 문자를 해독하게 됩니다. 바이라트에는 아쇼카 대왕이 쓴 소암석 포고문이 발견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라하미 문자와 그리스어가 함께 쓰인 지금 사진의 동전을 연구해서 카로시티 문자도 해독했습니다. 이 동전에는 그리스어로 바실레오스 소테로스 메난드로이 라고 쓰여 있었고요. 또 카루시티 문자로 마하라자 뜨라따사 메난드라사 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로 구세주 메난데르 왕의 동전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메난데르 왕은 아쇼카 대왕이 살았던 한 50년, 60년 전에 살았던 사람으로 펀잡 지역에 수립되어 있던 인도 그리스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메난데르 왕은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지요. 뭐로 잘 알려져 있습니까? 바로 이 메난데르 왕이 불교의 고승 나가세나와 불교에 대한 대담을 나눈 것으로 유명하지요. 그리고 그 둘의 대화가 바로 밀린다 왕 문경이라고 하는 책으로 남아있기도 하죠. 제일 밑에 보이는 사진은 프린셉이 브라하미 문자의 자음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화해서 오늘날의 대바나갈이라고 하는 문자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표로 만들어서 1838년 벵갈아시아 협회에 발표한 그 논문에 들어있는 표입니다. 그는 동전, 문자, 건축물, 기후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실제로 인도에서 죽기 전까지 연구만을 수행했던 진정한 학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린셉에 의해서 브라미 카로시티 문자가 해독되면서 인도 곳곳에 있는 이 아쇼카의 포고문이 다시금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지요. 프린셉이 브라미 문자와 카로시티 문자를 해독을 하면서 이제 인도 전역에 세워진 아쇼카 포고문의 내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고문을 제작한 사람이 바로 대바남 삐아 삐아다시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왜냐하면 룸비니, 람프루바, 델리토프라, 알라하바드 이러한 지역에 남겨져 있는 여러 포고문에 대바남 삐아 삐아다시라고 하는 용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브라미 문자는 해독이 되었지만 정작 포고문을 만들어서 배포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쇼카 대왕이 자신의 이름을 포고문에 남기지 않고 저렇게 대바남 삐아, 삐아다씨라고 하는 이름으로 칭호를 사용해서 남겨놨기 때문이지요. 대바남 삐아는요, 산스크리트로 대바남 뿌리아를 뜻하면서 신의 사랑을 받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삐아다시는 프리야다르시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로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여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프린셈은 처음에는 이 포고문에 적힌 대바남 삐아 삐아다시라고 하는 왕이 인도의 왕이 아니라 스리랑카의 왕이고 스리랑카의 대바남 프리야 띠싸라고 하는 왕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에 관한 연구를 발표를 했고요. 하지만 1837년에 조지 터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스리랑카의 불교 문헌 딥바밤샤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딥바밤샤에 무엇이 나오느냐? 딥바밤샤에는 부다의 열반 이후로 218년이 되는 해에 삐아다시의 즉위식이 치러졌다. 삐아다시, 짠드라굽다의 손자, 빈두사라의 아들, 그리고 우짜인의 지사였던 점점점이라는 문구가 언급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터너의 딥바밤샤와 프린셉의 대바남 삐아 삐아다시가 만나서 이제 이 포고문을 제작한 사람이 마우리야 제국의 아쇼카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죠. 프린셉의 해독과 조지 터너의 발견이, 문헌의 발견이 이제 아쇼카 대왕과 포고문을 연결시켰다면, 1915년에 까르나타카주 마스키에서 발견된 아쇼카의 소암석 포고문에는 그 둘의 연결이 확실하게 용어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대바남 삐아싸 아쇼카라고 적혀 있는 포고문이 발견된 것이지요. 이제 이 포고문을 제작한 대바남 삐아 삐아다시라고 하는 왕이 바로 아쇼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아쇼카는 인도 국기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바로 인도 국기의 중심부에 위치한 아쇼카 차크라를 통해서입니다. 인도 국기 3세기 중앙에 있는 아쇼카 차크라는 인도 최초 통일 왕조의 가장 위대했던 왕 아쇼카의 통치 이념인 다르마의 바퀴, 즉 법륜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제일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안드라프라데시 아마라바티 스투파에서 출토된 부조라고 하는데요. 이 작품에서 보시면 차크라바르틴 아쇼카와 16개의 바퀴살을 지닌 아쇼카 차크라가 등장합니다. 현대 인도의 국기에 있는 아쇼카 차크라의 바퀴살은 모두 24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독립 이전에는 아쇼카 차크라 대신에 짜르카라고 불린 물레가 바로 조기에 들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분리 독립이 되기 바로 전 1947년 7월에 그 물레가 아쇼카 차크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아쇼카 첫 번째로 아쇼카 차크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의 아쇼카는 인도라는 국가를 상징하는 인도의 국장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국장은 사르나트 석주의 사사자 기둥머리를 형상화했습니다. 거대한 제국에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하려 했던 통치 이념인 다르마의 바퀴를 수호하는 사자는 바로 아쇼카 대왕 자신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띠암 에와 자야떼라고 하는 국장의 문구는 진리만이 승리한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 인도에서는 특히나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상이한 종교 커뮤니티끼리의 전쟁과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고 있지요. 이 아쇼카의 담마, 산스크리트어로는 다르마라고 얘기를 하고 팔리어로는 담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담마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이한 종교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의 상호 존중으로 해석되기도 한다고 했었잖아요. 아쇼카의 담마는 비단 마우리야 제국 시기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인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간추린 인도 역사 두 번째 시간에는 인도 최초의 통일 왕조 마우리야를 다스렸던 차크라바틴 아쇼카와 제국의 통치 이념 담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